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획뉴스. 투표가 치러지는 도내 6개 수협의 후보 그리고 주요 공약들 소개합니다.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시 수협은 4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우선 3선에 도전하는 김성보 현 조합장은 저반시설 확충 등을, 한재일 전 대의원은 수산물 유통기능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. 이태훈 전 상무 역시 저반시설 확충을 약속했으며 김경필 전 이사는 소라 경쟁 입찰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. 추자도 수협은 지난 선거에서 두 표차로 희비가 엇갈렸던 김춘옥 전 상무와 이강구 현 조합장이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. 김 전 상무는 수익구조 정상화 등을, 이 조합장은 미처리 결손금 조기 상환 등을 추진합니다. 김시준 현 조합장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한림수협은 3파전을 펼칩니다. 고상종 전 신찬호 총계장은 신안구 유치를, 양기호 전 감사는 수익성 확대를, 고성호 전 이사는 현대식 위생위판장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 다음은 업종별 수협인 제주 어류양식 수협입니다. 이윤수 현 한국강어양식연합회장이 양식산업의 원가절감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, 한용선 조합장은 수산업의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. 모슬포 수협은 전현직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어총계장 등이 출사표를 내면서 4파전이 형성됐습니다. 문대준 전 1과1리 어총계장은 대전과 안덕 지역에 화로 관광거점지 조성을, 고태범 전 이사는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 이어 이민남 전 조합장은 모슬포항 확장의 조기 추진을, 재선을 노리는 강정욱 현 조합장은 활소라 가격 안정을 약속했습니다. 성산포 수협은 3명의 후보가 맞붙습니다. 고간범 전 이사는 조합원 중심의 소통 경영을 자신했으며, 이태일 전 감사는 인상된 미끼 가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3선을 바라보는 김계호 현 조합장은 선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